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은입니다. 올해로 19살 되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제가 이번이 네 번째 JYP 오디션이에요. 처음에 영재 프로젝트 때 오디션을 봤었는데 1차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슈퍼스타 서바이벌을 봤을 땐 3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6년 여름에 롯데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는 2등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은 저를 위한 오디션이었으면 합니다. 꼭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any nights we prayed with no proof anyone could hear. In our hearts a hopeful song we barely understood. On the sail, pretend you're born. Say love is very near. Yeah, yeah, yeah. Don't get caught in the sou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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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보다는 솔로를 하고 싶은데 솔로가 더 맞는데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는 나는 그룹하기 좀 아깝다. 사실 저는 제 스스로 되게 부족한 게 많아서 그룹을 하면 다른 멤버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그룹이 하고 싶었어요. 일단 네 번이나 이렇게 고배를 마시면서 올라 그 한 번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부단히 노력한 그 느낌이 오거든요. 노래를 들으면서 아까 후렴 부분에서 약간 소름이 좀 돋았는데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거를 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쉬운 노래를 불렀으면 본인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네.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어려운 노래를 소화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 노래가 정말로 저한테 힘이 많이 된 노래거든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었어요.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드디어 원더걸즈의 다섯 번째 멤버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박예은 양을 선발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다섯 번째 멤버를 뽑는 오디션을 진행했고요. 예은 양을 뽑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고요. 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불렀고 춤도 나머지 멤버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뽑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당장 투입이 돼서 나머지 멤버들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친구가 예은이 뿐이 없었어요. 일단 박예은 양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되실 줄 알았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끼도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연습생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도 곧 데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냥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될지 잘 몰랐는데 진짜 뽑아주셔서 그냥 아직도 지금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저 되게 매번 막 진짜 끝까지 왔다가 떨어지고 끝까지 왔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던던했었는데 진짜 이제 데뷔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해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닌 김슬기가 JYP 연습생으로 결정. 그리고 전체적인 외모, 춤의 조화와 파워 있는 보이스가 돋보인 박예은이 원더걸즈의 다섯 번째 멤버가 되는 행운을 잡았다. 원더걸즈 민선예, 선미, 김현아, 안소희에 이어 새로운 멤버가 된 박예은.
이제 완벽한 5인조 여성 파워를 지닐 JYP 사단의 10대 여성 그룹 원더걸즈. 그녀들의 활약상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해주세요.